스탠슬라스키의 연기 이론을 계승한 미국의 메소드 배우들은 감정 몰입을 위해 정서적 기억이란 테크닉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개인적 경험과 감정을 캐릭터의 경험보다 우선시하는 메소드의 정신은 워터프론트에서 말론 브란도가 보여준 연기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You know this city is full of hawks? That's a fact. They hang around on top of the big hotels. And you spot a pigeon in the park. Got a second? One second? I want to show you something. 말론 브랜도 이후 메소드 연기법은 미국 영화 배우들을 특징 짓는 핵심 연기 스타일이 되었습니다. 메소드로 훈련된 말론 브랜도의 연기 방식은 제임스 딘, 폴 뉴먼, 몽고메리 클리프트와 같은 스타들에 의해 더욱 확산되었으며 다시 더스틴 호프만, 알파치노, 로버트 드니로와 같은 차세대 배우들이 그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로버트 드니로 하면 정말 뭐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쵸? 그런 배우라고 할 수 있고 이른바 우리가 그 메소드 연기라고 하는 그 메소드 연기의 정답 같은 You talking to me? You talking to me? You talking to me? 메소드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네. 그 자기가 연기하는 캐릭터와 이제 혼연일체되는 그런 경지를 말하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청소부 연기를 한다라고 하면 네. 실제로 뭐 청소부 좀 생활에 본다든가 드니로 같은 경우도 택시 드라이버에서 연기를 위해서 실제로 그 택시 운전기를 하기도 했었고 뭐 그런 식으로 그 인물이 되려고 하는 노력을 영화 속에서 반영시키는 건데요. 그거를 우리가 흔히 또 드니로 어프로치라는 네. 드니로의 어떤 메소드 맞아요. 연기법을 얘기하기도 네. 하죠. 국내에서 대표적인 배우는 역시 그 설경구 배우라고 하죠. 네. 설경구 배우가 그 바로 그 전설의 레슬러죠. 그 역도산을 연기하기 위해서 네. 굉장히 또 살을 찌우고 그 살을 찌웠다고 또 살을 뺄 때는 자기 집에서 영화사 사무실까지 걸어서 2시간 거리라고 하면 살을 빼기 위해서 계속 그냥 촬영을 걸어서 다니고 뭐 그런 식으로 이 드니로 어프로치를 통해서 메소드 연기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네. 이제 관객들에게 익숙해지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캐릭터를 내 것으로 만드는 이 배우들의 가장 기본적인 연기 접근법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Because I envy you. I hate you, but I envy you because it's purity, it's marvelous, it's humor based on you. No one else could do it but you. I wouldn't lie. I wouldn't lie to you, Roop. R is the first letter. Come on, Roop, who is it? I'm tired. Well, I'll give you a little hint. Robert Redford. No. No, no. That's Rupert Pupkin. Rupert Pupkin. I surprised you, didn't I? Take this as a gift. Take good care of that. In a few weeks, everyone is going to want one. 특별히 그 로버트 드니로를 꼽은 이유는 로버트 드니로가 이른바 메소드 연기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작품들이 있잖아요. 네. 뭐 성난 황소라든가 뭐 택시 드라이버 뭐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따로 좀 언급하고 싶은 영화는 그 미션이에요. 미션. 네, 롤랑 조페 감독의 미션에서는 네. 이 노예들을 사냥하는 사냥꾼인데 네. 자기의 과오를 뉘우치고 나중에는 그 원주민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이 수도의 그 선교사로 나왔는데요.
미션에서 연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는 네. 이 안에서 정말 엄청나게 각성을 하면서 네. 초반에 등장했던 이미지를 완전히 산산히 깨부수는 네. 그런 연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미션에서 등장했을 때는 이 노예 사냥꾼 멘도사, 정말 그 욕망으로 가득 찬 이 멘도사가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가 바로 그 동생과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네. 알고는 굉장히 분노해서 심지어 동생을 죽이게 되거든요. 그 뒤로 자기가 사랑하고 아꼈던 동생을 자기 손으로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다가 긴 시간 이렇게 수양을 거듭하고 그런 가운데 세례를 받고 이제 신부가 또 되잖아요. 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네. 수많은 작품들 속에서 어떤 여러 가지 변화들을 이 한 작품 안에 완전히 좀 집약시켜 놓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반성하고 있는 이 멘도사가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갖 뭐 투구라든가 이런 네. 갑옷 같은 것들을 온몸에 들쳐 업고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서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가는 그 과정을 네. 보고 있으면 아 저거야말로 배우가 겪어야 할 배우가 자신을 깨어나가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과정 자체를 아 저렇게 보여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자기가 그 캐릭터가 되면서 다른 배우들에게도 좀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드니로 같은 경우는 이 원주민들과 실제로 같은 주민처럼 같이 생활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화 속에서 이 원주민들이 너무 연기를 잘하거든요. 사실은 이 메소드 연기라는 게 자기도 연기를 잘해야 되지만 자기랑 호흡을 주고받는 상대 배우도 카메라 안에 자연스럽게 담겨야 이제 그게 메소드 연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런 점에서 네. 그 원주민 소녀랑 너무 친하게 지낸 바람에 나중에 네. 촬영이 끝나고 그 드니로가 네. 미국으로 갈 때 그 네. 소년이 안 떨어지기 싫어서 같이 미국에 따라가겠다고 네. 한참 그래서 그걸 네. 좀 떼어놓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점들을 보면 네. 이 드니로의 메소드 연기가 되게 뛰어난 이유는 그냥 자기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자기랑 함께 카메라에 담기는 상대 배우와의 어떤 호흡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했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드니로의 미션을 좀 따로 얘기하고 깊은 싶었죠. 깊은 의미가 있으셨네요. 네. 로버트 드니로와 함께 또 언급되는 배우가 언제나 네. 나오는 그 히트에서 같이 네. 이 파트너를 이뤘던 그 알파치노잖아요. 알파치노 그 알파치노와 로버트 드니로는 그야말로 메소드 연기의 정석이라고 네. 할 수가 있겠는데 네. 그리고 대부에서 알파치노와 그 로버트 드니로의 연기 정말 최고였죠. 그러니까 70년대 갱스터 영화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배우가 아닐까? 70년대 그쵸? 그쵸? 네. 네. 그 네. 이후에 이 두 사람의 투톱은 그 연기를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네. 배우 지망생들 사이에서 알파치노와 로버트 드니로는 정말 이 거의 대표적인 맞아요. 그 어떤 영화 연기에 있어서 신의 경지에 오른 대표적인 두 배우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번 아이리시맨 보면서도 아, 네. 계속 그때 대부가 그 생각이 나고 두 배우 나왔죠. 네. 네. Yeah. Okay. 아이리시맨 같은 경우는 바로 그 과거의 영광을 함께했던 이 로버트 드니로와 네. 알파치노와 조페시라고 하는 네. 정말 이 네. 대단한 배우들이 이 마틴 스코세지 감독과 다시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동적인데 네. 이미 너무 나이가 들어버렸기 때문에 30, 40대 연기를 하기 좀 힘든 거예요. 네. 어떤 순간에는 20대 후반 연기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단한 배우들도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이 네. 디에이징 기술을 통해서 얼굴을 이렇게 그린 포인트를 찍고 연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이상하거든요. 네. 그런 점들을 보고 있으면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흡수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도 근데 그런 연기가 더 힘들어요. 네,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